노란색이 아니라 이제 주황색이 엥? 아직도 110필름 카메라가. 안녕하세요, 2002년생이세요? 아, 제사 R2랑 똑같이 나오셨네요? 머리 왜 그러냐고요? 머리카락이 잘라졌습니다. 아니다, 여자친구가 잘라줬어요. 이쁘죠 여러분? 2024 3월 카메라 소식을 들고 왔고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2023 카메라 소식을 한번 했었는데,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카메라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바빴습니다. 3개월 동안 영상 만들고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하고 2주 동안 일본 살기 했었거든요.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니콘이 이 레드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이렇게 슉 먹었습니다. 니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진 찍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광학기기의 니콘이 시네마 쪽인 레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콘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제 주황색이 이제 주황색이죠.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합쳐가지고 주황색. 주황색으로 바꿔야 되는 거. 네, 니콘의 자회사화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 니콘 Z9에 있던 이제 8K 로우 이 특허를 소송을 막 걸다가 니콘이 그냥 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내가 니콘이야. 그러면 레드한테 전화를 해. 야 레드, 요즘 돈 좀 급하냐? 얼마면 되니? 어 알겠어. 하고 산 거 아닌가? 이게 아무래도 레드라는 브랜드보다 이제 니콘이라는 그룹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 영상 하면 니콘이 아무래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 짤 같은 것도 있잖아. 캐논이랑 막 레드랑 R이 손 이렇게 없는데 니콘 손 얻는 거 이제 치우는 거. 영상이 필수잖아요?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니콘 다음 제품에 들어가겠죠. 상담자 그 자체.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여러분 다 아시죠? 라이카 SL3 출시했습니다. 예, 밑에 뭐라 적혀있는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네, 라이카 SL3는 제가 최근에 행사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SL3를 주문을 했다가 결제까지 다 하고 물렀습니다. 1099만원 결제한 다음에 좀 물렀습니다.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기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SL3가 출시를 했고요. 정식 출시를 했고 생각보다 많이 싸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라이카 M11이 1366만원, 라이카 M11P가 1428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에다가 이제 부가세 100만원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쌉니다. 한 1380만원 준다 할까 생각했는데 스펙도 굉장히 좋고 감성까지 모든 걸 모두 다 갖춘 카메라가 출시를 했습니다. 라이카 M11 센서랑 똑같은데 300만원 더 싸다? 싼 거지. 이거 보고 그런 얘기 하던데 이 라이카 딱지로 부족해가지고 이제 맞박에다가 라이카 붙여놨냐고. 라이카 로고가 좀 많이 크죠. 근데 이게 SL3 특성이라 전작에 비해서 약 100g 정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은 펜탁스 필름 카메라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 펜탁스라는 브랜드는 아세요? 요즘 제가 막 클래스 같은 거 하면 펜탁스 얘기하면 반은 모릅니다. 펜탁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리코 GR 시리즈 만드는 그 회사 밑에 펜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직도 DSLR 만들고 그래서 그 펜탁스가 필름 카메라를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만든다 하더니 진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소문인데 135 판형의 하프 카메라라고 합니다. 와인딩 하는 매력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 하프 카메라가 쓸만한 게 엄청 많지 않나요? 올림푸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에 나올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면 솔직히 살만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필름 카메라 파시는 분들이나 충무로에서 보통 한 20-30만원 정도의 하프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는데 한 50-60만원에 이쁘게 신품에 자동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근데 만약 100만원 이상으로 나온다 안 사죠? 가격이랑 디자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렌즈야 뭐 펜탁스 잘 만드는 거 아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롤라이 35AF가 이제 실물이 나왔습니다. 롤라이 35AF라고 해서 민트라고 그 옛날 카메라를 복각해서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롤라이라는 이름을 판권을 가져와가지고 롤라이 35AF를 이번 여름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 생각에는 아마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롤라이 35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도 있고 여기에 자동 노출이랑 AF가 되면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왜냐하면 롤라이 35S 같은 경우 지금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비싼데 성능이 엄청 좋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에도 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저항선이 109만원이에요 왜냐면 110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필름 카메라들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딱 109만원까지가 하는 게 선인 것 같습니다. 실물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35AF 이 글자만 지워주면 글자가 다 망했다. 이거 오늘 영상 올린 거 이제 그것처럼 스티커 붙이면 아 근데 개 짜치지 않냐 이거? 2002년에 코시나가 이미 했던 실수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렌즈도 똑같이 복각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있는 디자인. 그 우리나라 민트는 그 엘리 카메라 사장님께서 다 가져오시거든요. 엘리님께 예약을 1번을 좀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약해두고 이건 출시하면 구매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이고요. 자, 파나소닉에서 E8200 나왔습니다. 초경량 슈퍼 줌렌즈가 출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400g 남짓일 거예요. 파나소닉이 요즘 이런 렌즈 굉장히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일본에서 만지고 왔는데 진짜 가볍고 진짜 작아요. 조르개가 F4에서 7.1인가? 무게가 413g이네요. 아니 499g도 아니고 413g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게 이 비슷한 스펙이 있거든요 이미. 탐론 슈퍼줌 렌즈 이름 뭐냐? 이게 2.8부터 5.6이긴 한데 무게가 좀 나갈 거예요. 575g. 그래서 무게를 160g이나 줄인 대신 조르개를 조금 포기했죠. 그 다음은 삼양 L마운트. 이거 발표하기보다는 이거 루머야 루머. 이거 루머라고 해야 되나? 할 거다. 35150을 이제 L마운트로 내겠죠. 이건 이제 렌즈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운트만 바꿔가지고 L마운트 얼라이언스에 참전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 제품들이나 이제 SL3에 35150 물려가지고 찍으면 이제 충분히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후지 필름 X106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셨나요? 네, 제 영상에도 이제 포토 배틀 때 이제 오태현님이 쓰시다가 멈췄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1개월에 15,000대 만들 수 있고요. 6만대를 만들어놨는데 주문이 46만대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주문을 4대 받는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거 기다릴 바에는 그냥 다른 거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9만원이라는 정가가 사실 오히려 싸 보이죠? 209만원인데 리셀 되는 게 한 3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정도에 리셀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9만원이라는 정가가 오히려 싸 보이는데 사실 이 돈이면은 이제 EOS R8이나 이제 S5 마크2 뭐 이런 걸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옆으로 틀면 더 좋은 카메라들이 많거든요. 사실 X106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냥 X100V나 X100F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굳이 6까지 가야 된다. 손떨림 방지가 필요하면 갈만한데 손떨림 방지 뭐 필요합니까? 어차피 감성은 똑같은데. 리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 1년이나 2년 뒤에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다음으로는 이제 소니 2450F2.8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다른 분들도 리뷰를 했고 소니가 저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용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니 카메라가 아예 없어요. 소니 카메라를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쓸 바지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ZV-E1 두 대 있던 것도 한 대 팔렸고 지금 한 대는 팔고 있습니다. 네, 구매하실 거면 DM 주세요. 소니로 찍죠. 소니로 찍다가 소니를 안 찍고 이제 파나소닉이나 캐논이나 니콘으로 그냥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소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소니 가성비 좋죠. 근데 소니를 너무 많이 써서 사람들이 나까지 굳이 소니 써야 하나? 어차피 소니 쓰시는 분 다 쓰실 텐데 어? 나까지 써야 되냐고. 나는 그냥 뭐 이런 거 사진 찍으면 되지 뭐. 벡스 R3A R2A 이런 거 쓰고 GW 이런 카메라 쓰고. 저 카메라 최근에 많이 사가지고 자 니코노 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자 베사플렉스도 사왔습니다. M42 마운트 끝판왕이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리뷰를 찍어놨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베사 T 지나이 마크2
좋다 해서 안 쓰잖아. 그럼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지. 아마 그리고 최근에 마미아 7-2 샀어요. 마미아 7-2는 집에 있고 렌즈만 렌즈 210mm 하나 있어요. 예, 210mm.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원육재님, 마테링 보고 제테브 샀는데 렌즈 추천 가능한가요? 이 헬리오 50mm f1.5 아세요? 보이그랜더? 이거 진짜 좋아요. 올드 렌즈 좋아하시는 분, 이 헬리오 f1.5 사세요. 아, 너무 좋더라고. 제테프 물려 쓰고 있는데 디자인 일체감도 괜찮고 진짜 좋아. 그리고 여러분, 테카트 제가 제테프 처음 출시할 때 리뷰했잖아요. 그때랑 지금 테카트랑 모터가 달라졌습니다. 사진 찍을 때 소음이 거의 없어요. 들리세요? 소음이 없어졌죠 거의. f가 진짜 빨라요. 아니 소음 있는데, 그래 있긴 한데 옛날 거보다 훨씬 나. 자, 그리고 로모그래피 110 필름 카메라 출시했습니다. 엥? 아직도 110 필름 카메라가. 여러분들 110 필름 아세요? 이렇게 생긴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개수도 작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은 재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단종이 싹 다 됐다가 로모그래피에서 이 필름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근데 이거를 카메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상을 해줘요 아직도. 그래서 거기 맡기면 현상비가 아마 10,000원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로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던 전통을 이제 그대로 살려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로모그래피 좋아합니다. 로모그래피에서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필름계의 마포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오바야. 이게 219,000원이고요 이 골든 게이트 플러스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16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냥 135 하프 카메라 사면 되거든요. 왜냐면 사이즈가 135 하프 카메라가 더 커요. 그리고 필름 현상수가 애초에 없는데 이 카메라 이쁘다고 해서 사면은 이제 독박 쓸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팔기 어렵다거나 그냥 소품용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거 출시한다고 저한테도 막 DM으로 하나 보내줄 테니까 한번 글 써볼래 했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인스탁스 미니 99를 이제 출시했습니다. 야, 박수. 자, 이거 진짜 미친 카메라예요. 제가 왜 생각하냐면 아날로그에 디지털로 감성을 더하는 이제 미친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 카메라를 출시를 했는데 폴라로이드 사시면은 인스탁스 미니 90을 무조건 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12년인가? 그때쯤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상위 후한 카메라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후지필름이 카메라 예산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스탁스로 다 갔다고 했는데 진짜 간 것 같다. 인스탁스 에보나 이 소포토 얘네는 필름 카메라가 아니죠. 필름 인화기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있는. 근데 실제로 필름을 얘로 찍어요. 뭐가 문제냐, 이 카메라 내부에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내부에 LED가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주황색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실제 현실 빛이랑 LED 빛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전체를 파랗게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와, 진짜 골 때리지 않냐? 근데 참신하지 않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살 겁니다. 이거 무조건 사가지고 리뷰를 바로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급기잖아요. 그래서 비네팅 모드도 있어요. 이 비네팅 필터를 켜면 그 렌즈를 약간 조여가지고 주변부를 비네팅을 만들어주는 이텔님 수요가 의문인 감성. 후지필름이 사실 카메라가 취미잖아요. 취미, 화장품 특허 이런 거로 돈 벌고. 예, 취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채배가님, 비네팅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비네팅 만들어주는 카메라도 있다니 처음 들었네요. 비네팅이 광학적으로는 안 좋은 게 맞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다 그래. 한국 어때요? 옛날에는 못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잘 살기 때문에 남들 다 소나타 타면은 나는 제네시스 타고 싶고, 다 제네시스 타면은 나는 포르쉐 타고 싶은 게 마음이기 때문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비네팅 없는 거 찍으면 나는 비네팅 있는 거 찍고 싶은 거야. 어? 남들 다 비네팅 없어? 그럼 난 비네팅 있는 거 찍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탁스 1황의 자리를 지키게 될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빛과 색으로 나만의 유일한 세상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막 폴라로이드 백 같은 것도 리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셀블라드나 뭐 RB67에 폴라로이드 백을 붙여서 찍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폴라로이드는 이걸로 찍는 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는 게 작고 편하더라. 자, 이제 루머입니다. 루머. 자, 라이카 디럭스 8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전 출시되자마자 바로 줄 서서 사겠습니다.
전파 인증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거는 해외 유튜버 분들 중 한 분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루머긴 해요. 루머. 그래서 거짓말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진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얼마냐를 모르겠어. 이거는 솔직히 루머라서 이 정도로 나올 리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 프라이스가 1600유로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최소 500만원은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파나소닉이 기술 제휴하고 라이카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200만원이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건데요. 캐논이 이제 아날로그 디자인 카메라를 만난 소문이 있습니다. 얘네랑 똑같죠? 제럭스 8도 사실 X106을 보자마자 바로 루머를 돌리는 거 보니까 약간 라이카 대표님이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약간 야 후지 애들이 이거 매출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야 우리도 좀 만들어 봐. 그럼 밑에 애들이 이제 다 만드는 거죠. 캐논도 마찬가지지. 야 이거 후지 애기들이 이거 잘 만드네? 우리도 이거 디자인 있잖아 이거. 어? 우리도 이거 있잖아 우리 캐논 7. 어? 캐논 7 디자인 얼마나 이쁜데. 어? 캐논 7 디자인 그대로 가져와 하면 이제 QL17 디자인으로 APS-C 넣어서 나올 것 같다. 모르겠어. 근데 안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AE1이 더 이쁜 것 같다고요? 저는 AE1보다는 QL17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AE1은 ZF로 대체가 돼요. 이 디자인 나온다 생각해봐. 이 디자인으로 APS-C에다가 3200만화소에다가 14연산 한다 생각해봐. 이쁘지 않냐? 이거 리페인트도 막 해. 사람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이쁘지 않나? 이 디자인이면 무조건 사지. 사실 지금도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 이거 쓰시는 분들 많아요. 한사 캐논 로고 박아주냐고? 아니 한사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갑네. 이거 한사잖아. 한사 이 캐논 거예요. 캐논 셀프 타이머인데. 이걸 아시는 분이 있구나. 한사 몰라? 원래 캐논이 한사 캐논 해가지고 만들고 퀀논으로 나오면 인정이라고? 이런 드립도 사실 내 채널에서만 가능해. 어디 가서 가겠냐 얘들아. 퀀논으로 나오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게 뭔데 씹더가. 사실 난 이해하잖아. 이런 얘기 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900명 왔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카메라 개그를 좀 서로서로 좀 대화하도록 좀 알아야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2002년생이세요? 아, 베스 R2랑 똑같이 나오셨네요? 1999년생이세요? 아, 콘탁스 645 탄신이랑 똑같네요? 아버님이 1954년생이시라고요? 아, 라이카 M3랑 똑같으시네요. 아, 끔찍해. 뭐냐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소니에서 이제 2470F2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구라 같아요. 진짜 나오면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안 쓰지 않을까. 사실 나와도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2405F4 리뉴얼 시급. 8호금 리뉴얼 시급. 네, 이거 리뉴얼 시급합니다. 왜 짜이츠 애들 다 버리냐. 대체가 된 거죠. 대체가 사이즈를 사실 모르실 거예요. 사이즈는 렌즈 닦기. 그 다음은 후지필름 다른 거 나온다. 그래서 나올 타이밍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XT50이 나오면 좋겠다. 예, 신뢰성 없습니다. 이제 후지필름 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면 같다. 살면서 사실 뭐 밥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집밥 같은 거. 근데 가끔 라면 땡길 때 있잖아요.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근데 라면만 먹기에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좀 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후지필름이 딱 그렇단 거야. 소니나 캐논으로 찍으면은 아 이거 좀 후보정 해야 되니까 좀 귀찮고 한데 이 후지필름 딱 쓰면은 딱 찍자마자 필름 카메라 느낌 난다라고 하지만 맨날 똑같이 이제 필름 색감이 나오니까 너무 강하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전에 X1005도 메모리 엄청 많았어요. 샀다가 찍다가 재밌다 하고 몇 개월 뒤에 안 쓰고 팔고. 그리고 시그마에서 50mm f1.2를 출시할 것 같다. 소니보다 가볍고 저렴하게 50mm f1.2를 낼 것 같다. 예,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인데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인스탁스 미니 99 나오자마자 살 거고요. 그리고 SL3는 기다렸다 살 거고요. 니콘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